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 내용과 비속어 논란을 꼬집는가 하면 경제부터 신경 쓰라는 쓴소리를 냈죠. 유 전 의원과 가까운 이준석 전 대표도 윤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 글을 올리면서 SNS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줌인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네, 들리느냐 안 들리냐의 문제에 있어서 곳곳에서 고물가 보안율에서 파생된 경보음이 울려온다. 이 경보음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가 더 중요하다. 물가와 금리는 치솟고 주식 부동산 원화는 급락하는 등 중요한 가격 변수들이 모두 요동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의 정쟁에서 벗어나 꼬인 정국을 푸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자, 얼핏 보면 이 둘 모두 한 사람이 쓴 글인 것 같지만요. 두 사람이 각자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글을 올린 시점도 우연히 모두 어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를 겨냥한 내용인데요. 현 시점에 윤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건 경제 문제라는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그리고 야당이 윤 대통령의 이 이땡땡 발언을 두고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는 일침이 담긴 셈입니다. 10월부터 예고된 가스, 전기요금 인상, 수입식품 가격 인상으로 다가오는 겨울은 많은 국민들에게 더 춥고 배고픈 겨울이 될 것 같다. 정부는 위기를 최소화하는 거시 운영을 하는 동시에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 이 두 사람이 끈끈한 관계라는 건 정치권에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이 전 대표는 유승민계로 분류되기도 했었는데요. 언론에서는 유승민계, 유승민계라고 거의 공식적인 용어로 쓰지 않습니까? 쓰고 예. 또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친분관계나 혹은 정책관계로 뭉쳐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버지와 친구이고 그 방에서 인턴을 했고 또 이번에도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그 방을 이용해서 한 그런 특별한 친분관계 때문에 두 사람은 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탄핵 이후 험난한 정치 역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을 거쳐서 미래통합당에 복귀하기까지 이 동고동락한 정치적 동반자인데요. 그래서일까요? 둘이 다시 손을 잡고 뭔가 해보려는 듯한 낌새입니다. 압도적인 1위로 청년들에게 지지받는 그런 공약들 내놓았습니다. 준비된 청년들을 위한 대통령 유승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준석 대표가 성격이 워낙 똑똑하고 별나요. 그래 제가 뭐라 그래도 아주 제 앞에서 태도도 불손하고. 아 그렇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 불량하고. 그렇지. 예? 제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그렇지. 인사 진짜 안 해. 아 인사.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어? 유승민. 유승민. 어. 이준석 대표가 개혁을 하되 국민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더 좀 성숙된 그런 자세로 하면 지금보다 또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거다. 여기에 둘은 동병상련도 겪고 있습니다. 윤심에 심하게 대인 아픈 과거가 있죠.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X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우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우사였습니다. 김은혜 의원님이 저는 윤심이 아니고 네. 그냥 김심이길 바라고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저는 윤심이다, 명심이다, 박심이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경기도민들의 민심 아니겠습니까? 네. 각 후보들이 그 윤심을 뭐 팔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설마 우리 당선인께서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둘 모두 마상을 입은 탓에 쉽사리 아물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유 전 의원은 상처 치유에 나선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도 지방선거에서 김은혜 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 패한 이후 인고의 시간을 보냈죠. 이제 본격적으로 재기를 준비 중입니다. 치유법은 충격요법인데요.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작심 발언을 내놨죠.
이 순방 기간 불거졌던 논란들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정신 차리라고 쏘아붙인 겁니다. 영국 여왕 조문하러 가서 조문도 못하고 유엔 연설은 핵심은 다 빼먹고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은 하지도 못하고 마침내 카메라 앞에서 이 XX들 X 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 대통령님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X 팔린 건 국민들입니다. 지난 25일에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이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면서 대통령실의 해명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 같은 글에서 한미 통화 수업은 시기상조라는 이 경제부총리의 말도 꼬집었죠. 이 앞뒤가 안 맞는 말로 무능을 감추려고 하면 신뢰만 잃게 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진짜 속내일까요? 이달 29일 예정된 유 전 의원의 경북대 특강 제목, 이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입니다. 유 전 의원의 이런 비운 행보, 정치 재개를 위한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저는 정치 재개 선언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인이 정치 안 할 거면 현안에 대해서 언급 안 해요. 그냥 끼지 않죠. 이 전 대표와 윤 핵관 간의 대립이 점차 심화하고 있는 형국이죠. 유 전 의원이 이번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를 대신해서 이 비윤계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인데요. 지금 뭐 이준석 대표는 갈등의 한 당사자로서 갈등의 파열음을 막 키우고는 있는데 그 갈등으로 인해서 형성된 민심을 스스로가 이렇게 수렴하는 대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어디 가서 담겨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권주자 여론조사를 하면은 유승민 의원이 민심에서는 압도적인 1등으로 나옵니다. 물론 유 전 의원이 당심에서 밀린다는 아킬레스건은 있지만요. 이 설사 당대표에 나섰다가 지더라도 믿지는 장사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설사 이번에 나가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 의미 있는 승부를 한다면 저도 진 게 아닌 게 될 수도 있어요. 길게 보면. 당내 길게 야당으로서 확고한 이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SNS 활동이 뜸했던 이 전 대표 지난 25일 활동을 재개하면서 올린 글이 당원 가입을 격려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유 전 의원과 자신을 지지하는 당심을 확보하려는 목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 과거 바른정당 동지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유승민, 이준석 크로스의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정병국 전 의원입니다. 유 전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당 대표까지 역임했던 바 있는데요. 이 전 대표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 청년 정치의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청년 정치의 어떤 전환점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청년들에게 일단은 아, 우리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줬고 더 이상 줄서기 하지 않아도 저렇게 독자적으로도 당대표까지 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네. 청년들에게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던 인사이긴 하지만요. 이 개혁보수를 외치며 유 전 의원과 한솥밥을 먹었고 이 친 이준석계를 자처한 이죠. 이 하태경 의원은 윤 대통령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어제 대통령 답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바로 이야기를 다 했어야 돼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바이든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부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XX라고 한 이거는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대응이 굉장히 부실하죠. 소수이긴 하지만 이 전 대표에 가까운 당내 청년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면서 이 전 대표에게 힘을 실는 건데요. 이것이 이준석 대표가 과거 얘기했던 당대표를 향해서 했다라는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런 비속어를 쓴다면은 이거 그 대통령의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바이든 대 날리면 논란과 관련해서 양심 고백도 이어졌죠. 저는 양심 고백을 하면은 저는 진짜 이 X들이라고 하고 좀 바이든이라고 들려요. 아니, 솔직하게. 근데 이거를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지금 뭐 언어학자요? 소리학자까지 나와가지고 주파수 대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이게 참 저 개인적으로
밖으로는 귀로는 바이든으로 들립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게 뭔가 청력이 정치적 견해를 감별하는 그러니까 기관으로서 네, 난처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아무튼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의 귀는 좌파다. 예. 이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손을 잡고 정치를 키우려는 듯한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동고동락 시즌2라고 해야 할까요? 애초 바른정당에서 함께 품었던 꿈처럼 과연 이번엔 그들이 바라는 바른 결말을 맺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승민, 이준석 동고동락 시즌2 퍼지는 기운 목소리.